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성일아이 특이고요. 오늘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죠. 오늘 뭐 성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인공들은 최근에 좀 시장을 주도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얘네들이 시장을 굉장히 좀 크게 흔들었는데 2차전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영향을 받았고요. 심지어 2차전지가 아닌 종목들도 그 지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대부분 다 오후에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하루였고, 피로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 성일하이텍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그 단기적인 투매 구간이 정말 강하게 나와줬는데, 성일하이텍도 오늘 그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해외떨이는 아직 명확하게 시세를 보여줬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아직도 이 구간에 갇혀 있는 거고, 이 윗꼬리가 뭐 길었다 뿐이지, 이 윗꼬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조정 구간에 보여줄 수 있는 그 구간에서 주가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아랫꼬리, 윗꼬리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도 좀 그렇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성일하이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다음 주 이벤트 마지막 진행한다라고 공지 드렸죠. 요거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같이 하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매매도 할수 있고 또 챙길 수 있는 수익들도 챙겨갈 수 있고 또 조금 더, 효율적인 대응, 시장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고가 라인. 사실 이런 종목은 위로 얼마나 올려줬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어쨌든 이거는 시도거든요. 트라이죠. 예. 그냥 돌파 시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도를 해준 겁니다. 보통 중대형주들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렸다가 빼는 윗꼬리 패턴이 나오는 거는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지들이 돈 써놓고 그냥 매도 살짝살짝 하면서 주가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구간은 한 번에 못 뚫어요. 매물대가 어마어마한 구간. 성일하이텍의 그 포지션으로 볼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구간의 그 초입입니다. 이 자리가. 16만 원으로 진입하는. 그래서 여기를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시도. 지금 분봉을 보면 12시 반. 점심시간 정도까지, 1시까지 다 올려줬거든요. 16만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는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다 15만원 가격을 지키는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 심지어 여기 위쪽에서 터지는 거래량, 올라갈 때 터지는 거래량, 이런 것들이 메인이라고 봐야죠. 여기에 지금 뒷구간에 나온 거래량들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외국인들,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쵸?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는데, 예, 오늘 하루 종일 매수량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위로 올라가건 내려가건 외국인들은 매수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저가 라인이 못 버틸 라인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오늘 아랫 라인 14만 원. 충분히 지금 박스권 구간 안에서 14만 원, 그 다음에 15만 5천 원. 여기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 차트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에 2차전지 애들이 와르르 밑으로 빠지는 그 구간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지금 성일하이텍의 포지션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올 만한 그런 캔들이라는 거예요. 기관 애들이 뭐 포지션 변화를 많이 가져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연기금 애들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4천주 굉장히 좀 적은 수량이었고 나머지 기관 애들의 포지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데이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금초 애들 매도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얘네들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주체들이 아니에요. 주가랑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이 뭐 어쨌든 간에 매도를 했다 쳐도 외국인들의 매수량이 오늘 좋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매수 유입은 굉장히 좀 막아줬죠. 네. 이런 종목들은 개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기관애들이 일부 매도한 거 이런 것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시도를 해줬다라는 거 이게 오늘 성일하이텍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중요한 구간에 대한 그 돌파를 앞두고 변동성을 크게 주고 밑으로 크게 흔들었다? 흔든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건데, 돌파를 앞두고 흔드는 액션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아래에서 흔드는 거, 여기서 흔든다고 누가 반응이나 합니까? 안 하죠. 예, 이런 자리에서 흔드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데서 흔들어봤자 아무 여기에다가 이 위에 있는 물량에다가 영향을 못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안 흔들어요. 그냥 음봉을 계속 보여주죠. 이런 패턴으로. 이런 게 보통 이제 저가 라인에서 흔드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바로 먹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매물 때 만나니까 거기서는 계속 흔들잖아요. 지금 이거의 그냥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애들이 쉽게 지금 막 저렇게 한번 크게 위아래 움직였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쉽게 죽을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체할 만한 업종이 지금 너무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사이클이 돌아갈 때 그때 폐배터리가 얼마나 좀 강하게 반응해 주는지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요거 누르시고 아래쪽에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성일아이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또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단기 매매도 같이 해서 챙길 수 있는 수익들 한 주간 최대한 많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